오늘 드리는 얘기는 뇌에 관한 얘기야. 뇌. 사람이 사실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뇌에 관해서는 이 현대의학이 굉장히 약해요. 그 미신도 많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를 자꾸자꾸니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 제품이 치매에 관해서 약70% 정도의 치매에 관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제3의 당뇨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 70%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가 독점이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70%에 관해서는 우리 회사가 독점적으로 그 상황을 굉장히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70%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그럼 30%는 뭐지? 당연히 그렇게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그 30%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코비드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그 여성 보건부 장관님, 그리고 WHO, 이런 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가게에서 파는 화학 진통제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경고를 여러 번 울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 화학 진통제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으면 뭐 손이 가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몸살, 진통, 독감 이런 거 하면은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몸이 괴로우니까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손이 안 가게 아예 없애고 우리 제품을 갖다 거기다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주의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제품도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게 뭐 어떤 정도지 초기에 몸이 으실으실하고 이럴 적에 먹어야 돼요. 그럴 적에 화학 진통제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 집 제품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럴 때는 우리 제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의사들이 쓰는 아주 독한 진통제가 있어요. 그걸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제품은 평소에, 다른 진통제 먹어야 될때 그거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우리 제품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심하게 확증이 돼가지고 입원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제품 먹지 말고 의사가 주는 굉장히 센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우리 그 파이토스피린 그게 진통제 다른 진통제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거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는 말이에요. 다른 진통제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진통제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 회사 다른 제품은 모두 왜 양약하고 같이 쓰세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왜 당뇨도 양약하고 같이 쓰시다가 이제 정상이 되면 양약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진통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통제는 우리 파이터스피리온 하려고 그러면은 양약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조금 겪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진통제라는 거는 우리 다른 엘리오틴 제품 가령 혈당이나 고혈압 질환 이런 거와 달라서 그 진통제가 딱 몸에 들어가는 그 리셉터라 그래요. 수용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학신통제가 그걸 딱 차지해버리면은 우리 천연신통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따라서, 다른 우리 엘레든 제품과 달리, 우리 이 진통제, 파이토스피린 이거는 화학진통제를 딱 끊어버려서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 중독. 그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중독. 사실 우리가 중독 여러 군데 중독이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커피,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화학진통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뭐 연속극 중독이 여러 군데 돼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중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는 뇌 회로가 잘못된 거야. 회로가. 그래서 뇌 잘못된 회로를 어떻게 고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적인 용어를 좀 사용해서 죄송한데 왜 죄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죄짓지 마, 죄짓지 마, 안 좋아. 물론 권선징악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악을 행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벌을 받는다. 이래서 문제도 있지만은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뇌의 회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가 뇌가 건강하지. 그러면은 뇌가 건강하면은 좋은 창조적인 생각도 나고 천재적인 생각도 나고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나고 그러는데 나쁜 생각만 하고 이게 죄를 많이 지면은 꼭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어떻게 더 나쁜 짓 할까? 어떻게 더 쾌락을 추구할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항시 뇌를 건강하게 한다. 근데 오늘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법. 또, 말을 돌이켜 얘기하면, 우리 치매 제품이 슈퍼브리앙 치매 제품이 치매 약 70%를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30%에 관한 얘기예요. 즉 치매를 예방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처음 얘기 드린 거가 진통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진통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치매 얘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진통제, 이 화학 진통제가 얼마큼 안 좋냐면요. 여러분 약화라 그러죠. 약화, 약 때문에 생기는 사고. 약화가 제일 심한 거가 진통제예요. 화학 진통제예요. 그 다음에 약화가 심한 거가 항암제예요. 그 다음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잘못 먹어서 남용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필요 없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화학 진통제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화학 진통제 먹지 말자는 운동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도 많이 배웠는데, 그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간 경화가 돼요. 대부분의 간 경화가 화학 진통제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중독이 반드시 돼요. 왜냐? 진통제 효과를 빠르게 하려고 굉장히 센 카페인 같은 걸 넣어요. 한국에서 파는 진통제들 있잖아요. 뭐, 개보린, 뭐, 이런 거는 카페인이 굉장히 들어가요. 왜냐면 빨리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카페인 중독하고 진통제 중독하고 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파는 진통제는 빨리 들어요. 한국 사람 빨리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빨리 듣는 진통제가 반드시 내성이 있고 중독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 경화가 된다. 대부분의 간 경화는 화학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다음에 위장 출혈. 대부분의 위장 출혈 위궤양이 진통제에서 시작해요. 그 진통제하고
어떤 박테리아, 그두 개가 합쳐지면은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에 대해서 오래되면 위암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통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중추신경이 뭐냐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서 온몸에 이렇게 연결되는 신경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잠을 재우는 거예요. 거기서 오면은 고통이 쫙 머리로 오고, 고통이라는 신호를 받으면은 쫙, 정보가 가가지고, 뭐, 위험한 거면 내가 몸을 땡기고, 아니면은, 내가 화학약품을 보내가지고 고통을 치려고 하는 중앙, 중추신경, central nervous system. 그거를 잠을 재우는 거예요. 잠시는 괜찮아요, 잠시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요새 뭐 설명드릴 적에 어떤 나라를, 비유로 많이 쓰잖아요? 전쟁이 나고 그러면은, 적군이 오고 그러면은, 레이더를 켜고 사이렌을 울리고 하잖아요. 방공, 그걸 울리고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옛날부터 중국도 그렇게 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나라가 망하는 제일 첫 번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봉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망해버려. 적군이 그냥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진통제가 뭐냐면은 그한 나라에 경보 레이더, 그리고 방공 사이렌, 그리고 봉화 이걸 꺼버리는 거야.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걸 꺼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중추신경이 깨어나지를 않아요. 한번 자면은.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계속 자니까 몸이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키드니가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거는 화학 진통제 때문이에요. 키드니가 망가진 급성 신부전. 그쵸? 특히 요새 제일 위험하고 정말 통탄에 맞지 않는 거가 여고생들이 이 화학 진통제를 많이 써. 여기서 하면 뭐 처음에 뭐 월경 이런 것도 있고 여고생 생활이 뭐 공부도 해야 되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 친구들하고 피어 프레셔가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되나 고민 되니까는 여고생들이 화학 진통제를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화학 진통제를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뭐 어떤 거는 껌썹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 신부전증 환자. 신부전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부전증 걸리고 나서 신장 투석하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나 차라리 죽겠다 그래요. 괴로워서. 그리고 뭐 평생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고생들이 화학 진통제 때문에 생기는 신부전 문제가 20%에 20%.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 화학 진통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로비가 강해가지고, 아, 이거 편의점에서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이거 편의점에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조금 굿,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말씀드린 거고, 굿 뉴스. 굿 뉴스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간 거가 아니면은, 화학 진통제를 끊잖아요? 끊고 상당 기간 지나면 회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쓰게 되면은 우리 파이터 스피린을 써야 되고 끊으면은 상당히 회복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명 대부분 진통제 때문에 먹는 거예요. 유산.
그리고 유전자 돌연 변이. 그리고 여성과 남성 둘다 성욕 감퇴. 그 중추신경이 이렇게 딱 잠을 재워놓고 까놓고 얘기하면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 성적인 자극이 머리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머리로는 그 성적 그 자극이 있어도 이 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무서운 거가 골다공증, 화학진통제 때문에 와요. 관절염, 관절 퇴화.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은 중추신경을 쫙 있어가지고 고통이 오면은 고통을 쫙 머리에 두뇌에 가서 머리에 가면 엔돌핀이 쫙 나와가지고 고통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경보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고통이 있어도 해결을 하지도 않고 온몸에 염증이 아주 그냥 언제나 있어요. 굉장히. 그러면 그게 암도 되고 그게 자가면역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이 제가 보기에는 화학진통제를 오랫동안 남의 몸에 생겨요. 치매. 특히 그 여성 갱년기 때 여성 갱년기 때 수면제, 우울증약, 화학진통제 이세 개, 여성 갱년기의 3대 치매 유발 요인, 여성 갱년기 때 우울증약, 수면제, 화학진통제 이세 개. 이거 치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성들은 반 정도가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반 정도가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노년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학진통제, 수면제, 그리고 우울증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진짜 여성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풍도 상당 부분이 진통제에서 와요. 그 중풍이 오기 전에 이 경고 그게 있거든요. 그 경고 중풍 경고 그거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혈관 계통으로도 위험이 많아요. 자, 제가 얘기를 하나씩 일단락씩 정리를 할게요. 엔돌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엔돌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중추신경을 꺼버리는, 중추신경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꺼버리는 거로 해결을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핵심 단어는 엔돌핀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다른 제품들은, 저희 엘리오틴 다른 제품들은 효과가 빨라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이래저래 몸에 좋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뇌 가소성 이론이라고 막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막 주장하고 댕겼잖아요. 뇌 가소성. 뇌 회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뇌. 사람 뇌가 잘못된 회로가 많이 생겼는데 뇌 회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회로를 바꿔야지 진통제도 안 먹게 되고 중독도 해결할 수가 있고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리고 파킨슨도 안 걸리고 어린애들은 자폐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도 해결되고, 성격도 좋아지고,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뇌가 건강하면은 뇌 회로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뇌 회로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일단 결심을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결심을 크게 하는데 내가 쉽게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 그거를 여러 개를 동시에 달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바쁘게 하루 종일 그 내가 정한 그 여러 개 작은 목표, 그거를 달성하면서 뿌듯한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뿌듯한 성취감, 이게 키워드예요. 결심을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든 거는 예요, 예. 이거 꼭뭐 적지 마세요. 내가 저 비디오 또 녹음해서 드리고, 요건 또 내가 또 파일로 또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만 번씩 걸을 거야. 나는 하루에 2만 번씩 걸을 거야. 이렇게 목표를 너무 크게 잡고 달성 못 하는 게 아니라, 해인대에서 3천 번 걷기. 그다음에 스쿼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고시화리 운동 50개. 아령도 큰거 들지 말고 조그만 거.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벽보고 이렇게 하면은 할수 있잖아요. 요가도 많이 하지 마. 요가도 뭐저한 시간 뭐와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볍게 15분 필라테스 조금 심호흡 운동 그거 많이 하지 마요. 뭐 내가 뭐 심호흡해서 좌선을 하다가 도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심호흡 조금 그럼 자세 바르게 하기. 성경도 막 그냥 4시간씩 5시간씩 성경 쓰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사람이 좌절감이 느끼고 더그어저 열패감이 느껴져요. 성경 구절 3개 정도 외우기. 내가 감사하는 일 리스트 만들기. 나술안 마시기. 커피 안 마시기. 엘리오틴 차 시간 맞춰서 먹기. 간식 안 먹기. 응? 그다음에 뭐살 왕창 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달에 2kg 정도. 스타치 저 카보 전분 식사 줄이기. 그다음에 저녁 7시 이후엔 텔레비 안 보기. 뭐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하기. 하루에 5,000원 저금해 가지고 그거 모아서 엘리어틴 주식 사니까 그 하루에 5,000원 저금통에 넣어요. 이런 그 작은 이런 작은 목표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새 새로 나온 주장이에요. 요새 이걸로 사람들이 노벨상 뭐 준다고 이번에 이걸로 노벨상 준다고 해서 이번에 이분이 탈줄 알았더니 뭐안 따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목표 여러 개를 하루 종일 달성하면은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그 키예요. 키 뿌듯해야 돼요. 그래서 왜 작은 확실한 행복. 그 일본서 나온 말인데 소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확행. 그걸 여러 개 해야 돼요. 그래서 뿌듯한 성취감 그게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잘 적에 오늘 정말 영수야, 너 오늘 열심히 살았다. 너는 되는 애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목표를 내가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순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허탈감, 미성취감, 불안감, 이런 걸 없애야 돼. 이런 거를 자꾸 없애는, 이건데, 이 뇌가소성 이론, 제가 지금 말한 이 이론 시행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통하면은 우울증, 마약 중독, 뭐 성격 나쁜 거 있는 거, 왜? 사람들 성격 고쳐야 될게 많잖아요. 그거 다 고쳐져요. 자폐? 자폐 굉장히 나아지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요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파일로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거 특히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는 거죠, 자는 거. 우리 현대인이 자는 거에 관해서 오해가 많아요. 잠은 당연히 자는 건데, 잠이 안 오면은 큰일 났다.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잠 자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함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불교에서는, 불교의 고성들은 잠을 잘, 도교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자는 거를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봐요. 잠 잘 자는 사람은, 아, 저거 수행이 잘 된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겨우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당연히 자야 되는 건데, 내가 못 자니까 안다라고,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예를 그때도 드렸는데, 히틀러. 2차 대전에서 진 이유가, 히틀러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수면제를 40종류를 먹었어요. 40종류.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새 왜, 뭐, 프로폴인가 해가지고 왜, 그 재벌들 또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 이상한 주사 맞아가지고, 막 사람이 가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부관들이 히틀러가 언제 잠을 못 자는 걸 알기 때문에 모처럼 자니까 못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윈스턴 처칠 있잖아요. 윈스턴 처칠은 제가 그 사람 그 자서전을 쭉 읽어봤는데 자서전에 한 10분의 1 정도 내용이 난 어디서 어디 가는데 너무 잘 잤다.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비행기 타고 있는데 너무 잘 잤다. 오늘도 잘 잤다. 그러니까 자서전에 10분의 1이 잘 잤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자서전에 10분의 1 정도가 잘 잤다는 거 쓰는 그 사람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40알이나 먹는 사람하고 전쟁을 했으니 전쟁 승부가 뻔한 거죠. 그거는 벌써.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냥 잠 저녁 때가 되면 당연히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아, 속상해. 이게 아니라 저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노력 중에 일찍부터 잠에 들어요. 일찍부터. 그래서 뭐 전 어려서부터도 그랬는데 전 웬만하면 8시 이후에 활동을 안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해서 8시 반에 지금 줌 강의하는 건데 저 친구들이고 뭐고 저 저녁 약속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농담 삼아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연애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학생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당신 저 혹시 6시에 아침에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여자가 너 뭐야? 해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니까 아침에 운동을 했었거든요. 육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에 새벽에 저 팀에서 있으니까는 저녁에 늦게 자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잠자는 준비를 해요. 그래서 공기도 좋게 하거든요. 저는 근데 자는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분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재미없는 강의 라디오를 틀어놔요. 재미없는 강의 역사 뭐 과학 뭐 근데 너무 재밌으면 안 돼. 너무 재밌으면 그거 하다 끊겠는데 재미없는 강의. 근데 저는 남자들 강의가 좋아요. 여자들 강의는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가니까 이게 자극적인 삐삐삐삐 이 소리가 해가지고 여자들 강의 좀 그런데 남자들 톤이 낮은 강의 제가 팟캐스트에다가 굉장히 자려고 이렇게 해놓은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요. 그리고, 선풍기. 좋은 바람이 샥 나오게 해요. 요새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좋더라고요. 에어컨이 저기
가을 바람이 살살 나와요. 한국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 코고는 사람 있으면 그거 고쳐야 돼요. 코골이. 코골이. 그리고 저는 매일 하진 않아요. 매일 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얘기 잘 들으세요. 요거 칼리메라. 디톡스하는 칼리메라 투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 칼리메라 두알. 그 다음에 히프노 두알. 그 다음에 파이토스피린 두알. 여기 여섯 알을 그러니까 8시부터 뒤굴뒤굴 해가지고 한 9시 정도에 먹어요. 그래서 그럼 조금 있으면 자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자기 일찍 깨죠. 어떨 때는 3시에 깨고, 어떨 때는 2시 반에 깨고 그래요. 9시 정도부터 자면. 그러면은, 안 일어나요. 디골, 디골, 야, 팔자, 김용수 팔자 저실, 일찍 일어나서, 툭,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응? 어디 배달 안 나가고 내가 2시 반, 3시 반 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듣고, 역사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꼬박꼬박 게으름을 좀 펴요. 일부러 억지로 게으름을 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게으름을 좀 피고 나니까 오히려 낮에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이에요. 8시부터 보통 수면 준비를 해요. 그리고 9시 정도에 칼리메라 두 알. 그 다음에 히프노 두 알. 파이토스피린 두 알을 먹어요. 그러면은 한 9시 20분 정도에는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2시 반이나 3시 정도에 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이름을, 억지로 일부러 깨이름을 펴,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해요. 개운해요. 그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부지런하게 지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 아침에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그 깨를 폈는데. 그리고, 그래서 잠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저 뇌회로 치료법이야. 저를 위한 뇌가소성 이론이에요. 저를 위한 뇌가소성 이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히프노가 굉장히 좋은 멜라토닌이 주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멜라토닌이 우리가 이태리에서 갖고 오는 건데 그게 아마 우리가 독점일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비싼 멜라토닌을 안 써요. 근데 멜라토닌을 갖다가 싼 거를 쓰면은 거기에 멜라토닌이 이 부작용이 있어요. 안 먹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멜라토닌 드시지 마시고 매일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제품을 드셔가지고 제가 말한 그 뇌가소성 치료요법을 가다 가끔가다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말한 그런 뇌가소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 제품을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엔돌핀이 팍팍 나요, 머리에서. 여러분, 엔돌핀이 쫙쫙 나오면 그게 뭐 암도 고치고 이런저런 문제 다 없애지고 알고 계시죠? 엔돌핀. 몸에서 나오는 몰핀, 몸에서 나오는 아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나 기분이 좋고 해피하고 그 몸에서 아편이 뇌에서 나오는 아편이니까 이게 얼마나 몸에도 좋겠어요. 기분 좋고 릴렉스하고 사람 성격이 푸근하고 그게 엔돌핀이 그 사람 저는 사람에게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 엔돌핀 많이 나오는 거다 알겠어요. 맨날 찡그리고 이러면서 그 엔돌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키득키득키득 한 사람이죠. 엔돌핀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가 말한 이 치료법을 하면은 낮에는 엔돌핀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뇌과소성 이론하고 제가 말한 그세 가지 이게 제품을 드시잖아요. 그럼 몸속에 시계가 있거든요. 몸속에. 유식하게 시카디언 클락이라 그래요. 시계, 몸속에 있는 시계가 고쳐져요. 그러면은 낮에는 엔돌핀이 나오고 아침엔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요. 이 호르몬 세 개가 딱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 돼요. 낮에는 엔돌핀, 아침에는 도파민, 밤에는 멜라토닌. 요세 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뭐 몸의 시계가 제대로 맞춰 돌아가니까 낮에 해피하고 활동하고 기분 좋고 저녁 되면 팍 자고 아침엔 또 만족해서 일어나고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뇌과소성 이론 있잖아요. 이거는 뇌의 회로를 맞추는 거고 제가 말한 저는 8시부터 9시까지 이거 하고 9시 정도 이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시계를. 그 시카디언 클락을 그 리어드저스트 한다고 시카디언 클락이라 그래요. 그 유식한 단어니까 어디 가서 저처럼 해서 강의하면서 겁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알지 보통 사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몸시계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한 그세 가지를 가지고 몸속에 시계를 맞추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김용찬 사장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는데, 김용찬 사장님은 암이 파동 때문에 생긴다고 확신하시는 분이야.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설탕이 많아. 돌연변이 생기는 부분에 설탕이 많아. 그 다음에 몸 시계가 잘못돼. 전 이것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새 호르몬이 제때 나오게 하는 이 치료요법, 이거 하면은 암에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한테 일단 제가 와이키키를 잔뜩 먹여요. 그래서 암 환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모자라요. 그래서 잠깐 저희 와이키키 굉장히 많이 드신 암 환자는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제가 요 시계 맞추는 걸 해요. 그러면은 성격도 하면서 암에 굉장히 좋아요. 치매가 예방이 돼요, 치매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얘기는 정상인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정상인. 상당히 심한 중독이 있다. 응? 상당히 심한 중독이 있다.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진통제 중독, 수면제 중독. 중독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안돼 하는 거 중독이에요. 나 그거 없어도 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건 중독 아니야. 근데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럼 중독이에요. 저녁이 됐는데, 그거 없으면 사러 나가야 돼. 그건 그 중증이에요. 상당히 중한 중증 있는 사람은 저희 슈퍼불이향을 드시면 중독이 해결돼요. 슈퍼불이향.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지금까지 말한 이세개 가지고 하는 거는 정상인 사람이 뇌과소성, 회로를 건강하게 하고 또 호르몬이 세 개가 제시간에 나오게 하는 건데 중독이 됐다. 그럼 우리 슈퍼불량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 친구인데 월남에 있는 친구인데 왜 노벨상 탈 거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뭐로 노벨상 탈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중독 문제를 해결했어. 아편 중독. 아편 중독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노벨상을 탈 거라고 다들 지금 전탄줄 알았는데 아직 안 탔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쓰는 치료법 있잖아요.
저랑 알아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슈퍼브레어한 거 똑같아. 그래서, 그래서 안 가요. 그럼, 우리는 슈퍼브레어를 치매주로 썼는데, 네 치료법 보니까 이거 중독에도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중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슈퍼브레어를 쓰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뇌. 지금 제가 말한 뇌 가소성, 회로 고치기, 그리고 호르몬 요거 고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울증하고 자폐증도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여성 갱년기 때 우울증 약. 진통제, 그다음 수면제, 이 세 개, 이거 가지고 여성들이 대부분 치매에 걸려서 나이 들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굉장히 비참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분들은 제가 오늘 드린 이 치료법, 이거 엄청나게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린 이 치료법, 그 시행하시면은 우울증하고 자폐증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거는 지금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근거되는 연구 자료 같은 것도 과학적 자료 같은 거 다 올려 가지고 제가 이삭 씨한테 말해 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독점을 충분히 형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제가 한번 지금까지는 기술력. 우리 회사는 이스트우드 바이오메디가 리서치 회사잖아요. 리서치하는 회사예요. 생산하는 회사가 본업이 아니에요. 근데 리서치를 해서 이미 잠깐 포위망은 형성됐으니까 이제는 포위망은 형성됐으니까 짐승을 잡아야죠. 그래서 잠깐 우리 제품은 다 됐는데 전 세계 이 시장 우리가 한번 1등하고 이 시장 1등하고 이제 펑펑펑펑 1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요번 달에 한국 11월 달에 한국 시장을 제가 한 두 배 정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말이야. 제가 한국에 전 과정에 자주간 우리 회사 저 파이트 스피를 하나씩 내가 자주간 밤에 지나가면서 몰래 던져 넣던 애들 아니면 광고를 해서 팔던 해 가지고 전 과정마다 우리 파이터 스피를 한국 과정에 한 병씩은 내가 넣어 놓으려고 그래요. 뭐 아파트 새벽에 가서 우유병 속에다가 우유 넣는데 내가 몰래 넣어도 제가 내가 그렇게 어떻게 달라 할게요 제가. 그런데 그 우리 파이터 스피린 그거를 이번에 무료로 좀 이제 드리는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겠어요? 잠깐 우리 히프노 사시는 분한테는 파이터 스피린 한 병 무료로 드리고 또 파이터 스피린 그거를 또 사시는 분 있으면은 또 무료로 한 병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자연건강대학교 엘리어틴 자연건강대학교 그거 페이스북에 하고 있잖아요. 잠깐 거기서 제가 나누는 얘기는 대부분 요 3번 항목이에요. 제가 보니까 난치 희귀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으로 하자, 음식으로. 음식으로 할 거를 독한 약을 쓰니까 독한 약이 독약이에요. 독한 약을 독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잠깐 제가 그 엘리오틴 자연대학 그게 지금 1300명 들어와 계세요? 제가 그 11월 달래로 한 5000명 정도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 주시는 분, 제가 파이터 스피린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20명 보내주시는 분한테는 또 한 번 드리고, 100명 소개시켜 주시는 분한테는 히프노하고, 파이터 스피린을 드리고, 이런 행사를 11월
달러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약간 이 행사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100명 가입시키는 거 엄청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쭉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 그 프로파일을 보면은 친구 그 특히 정치 하시는 분들 보통 5,000명씩 친구예요. 5,000명씩 친구 있어요. 5,000명이 한도거든요. 보통 뭐, 그리고 이 페이스북 친구 숫자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저기 2,000명, 3,000명씩 있는 분들 많아요. 본인이 그렇게 없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야, 너 이거 그, 저, 페이스북 들어와가지고 쭉 그, 초대 쫙 해주면은 내가 이거 우리 저 회사에서 받아줄게. 내가 그러고 이 자연건강대학교 내용이 뭔지 아는데 내용 괜찮아. 그러니까는 너 5,000명 있는 거 초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럼 뭐 하루에도 강진의 윤현철 씨라고 하는 분은 제가 부탁했더니 하루에 300명 정도 저 가입시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친구들 초대하시고, 또, 이렇게, 본인의 그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은,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초청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명씩, 200명씩, 이게 가입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거 못 받아가서 그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강의가 여성들한테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히프노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에 그리고 독점 형성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상품 매출량에서도 내가 이제 1등을 하나씩 1등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일 처음 걸 내가 우리 저 파이터 스피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건강 자연건강대학교 학생 수를 늘리는 거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푸시하는 거하고 다 같이 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 여러분들 그 전화 이렇게 보시면은 음소거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소거 그걸 갖다가 질문하실 분은 음소거를 끄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전영수 사장님은 나가셨나 봐. 아, 들어오셨네. 정한거 사장님 좀 어떠세요? 소리가 안 들려. 소리 켜야 돼요. 오늘 항암 갔다 와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 항암 몇 번 더 가야 돼요? 한 네 번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아유, 네 번. 그러니까 몇 번 했죠, 지금? 아, 오늘까지 5번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그 기도하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왜 몇 가지 그 저 정 선생님 그 체중 늘리는 거 우리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정리해드리고 한 거 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하고 버리고 그러지 않으셨어 혹시? 아, 저장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중을 좀 늘리셔야 돼요. 네. 네. 예. 김정인 사장님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이부영 저 화가님은 어떠세요? 이거 음속으로 꺼야지 말이 들려요. 음속을 꺼야 돼요. 예. 예. 반가운 소식이죠. 진부한 내용이었어요? 아니요. 네?
제가 파이스토피린을 예.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드세요? 제가 사실 그 담도 협착증이 좀 있어요. 담관 협착증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조금 안 좋게 태어나서 담관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쓸개도 이렇게 담석 때문에 담석증 수술을 몇번한 다음에 결국 쓸개도 떼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관 협착증이 생겨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통증이 이렇게 올 때마다 파이스토피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통증도 가라앉고 그런데 많이 친해졌어요. 저 이부영 화가님, 네. 그 생기는 거는 그 네. 엄등 그 잘못된 칼슘 이런 거 잘못된 칼슘, 잘못된 비타민 C 이런 거 드시면 담석 생겨요. 그런 거는 전에도 우리 회사 복용한 것만 적이. 먹고 다른 회사 거 칼슘 이런 거 하면 담석증 금방 생겨요. 그렇게 하고 우리 그 R스퀘어 있죠? 네, 그거 먹고 있어요. 그거 드시면 담석증 생기는 거 예방돼요. 왜냐면 이렇게 피가 쫙 통하고 기름기가 쫙 통해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석회 그 이상한 칼슘 제품 이런 거 들면 담그 속에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네네. 결석 생기다가 막히면은 담관이 막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술하고 건드리면은 협착증이 돼요. 네. 그거 근데. 거기가 계속 염증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잠깐 그 해결을 하셨다니 좋은데 잠깐 그 엄든 그 칼슘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그 우리 R스퀘어 그거 드시고 그 네. 네. 다음에 저 파이트스피린 담석 그거 저 화학진통제 쓰면 굉장히 안 좋아요. 저기 파이스토피린 만나고서는 진통제 하지 마세요. 먹지 않고 그 전에도요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알겠죠. 그럴 때나 먹었지 예. 그 다른 때는 뭐 비타민이고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안 먹는데 제가 야채를 좀 많이 먹어요. 야채가 우리가 화가님, 야채를 드실 때 네. 반드시 익혀 드세요. 아.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은, 응? 네. 네.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은 담석에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상추, 치커리 뭐 이런 거, 케일 이런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은순 사장님, 소리 키세요. 소리 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 사장님은 네. 우리 기도 모임에 한번 오세요. 기도 모임이에요? 네. 왜냐면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근데 첫째로 이은 사장님 그 약을 내가 아주 엄청 싫어하는 약만 잔뜩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말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왜 결심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이은순 사장님한테 엄청 필요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은순 사장님 같은 분은 기도 한 방울 크게 한번 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는데, 기도를 한번 세를 뻔해야 돼. 네. 좋아져요. 네. 우리 기도 모험 하면은 오세요. 네, 그럴게요. 네. 우리 네. 그 안상도 목사님하고 기도 모임을 해요. 네. 안상도 목사님 아세요? 항상 그 카톡 그걸로 글은 읽고 있어요. 예. 그분 아주 엄청 좋으세요.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오세요. 목사님. 네, 그럴게요. 네, 안 사장님 갑자기. 얘기할게요.
네, 박사님. 네. 혹시 자궁 건조? 소리가 작다. 예? 소리가 작아. 아, 소리 작습니까? 예. 자궁 건조는 왜 생기는 겁니까? 안 들려요. 아, 자궁 건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거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분 이제 정권 말기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한테 곤란한 질문을 딱 아나운서가 하니까는 안 들리는데요. 그러더라고. 자궁 건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래서 그 자궁 건조 거기에는 우리 회사 제품이 아주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그 자궁 건조 그 수술 다 예약하셨다가 다 그 저 어 그 다 취소하시고 그랬어. 자궁 건조는 약간 우리 회사 제품이 특효약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 줄, 권해 줄 만한 건 어떤 걸 권해 주면 될까요? 화이트티. 와이키키요? 예, 하고 벤틀리. 와이키키와 벤틀리. 다른 증세가 없으면은. 자궁 근종만 있으면은. 예. 오케이? 자궁 근종만 있으면은. 응? 네? 근데, 예를 들어, 자궁 근종이 있으면서 알레르기가 네. 심하다. 똑같은 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네. 중년으로 들어간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 그거예요, 다. 네, 5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알러지는 사실은 우리 그 카타로스 있잖아요. 우리에서 카타로스라는 네. 제품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알러지가 잠시는 탁 없어져요. 잠시는. 네? 네. 카타로스 먹으면 알러지가 잠시 딱 없어요. 한 달 정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카타로스가 먹은 간에 체질을 바꾸면 알레르기가 없어져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는 카타로스가 해결돼요. 팍 없어져요. 그런데 그 혈당을 떨어뜨리고 예? 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궁 근종이 하고 알레르기가 같은 원인일 거예요. 그리고 자궁 근종 그런 거 해결하면은 알러지도 보통 없어져요. 예, 이게 몸이라는 거가 막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뭐 하나 딱 고치잖아요. 그럼 딴 데도 다 병 없어져요. 특히 우리처럼 이 천연 물질을 써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럼 그게 일통이 만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연 물질을 써서 하나 증세를 고치면 딴 것도 다 고친다는 그런 그 의학 지혜가 있어요. 일단 자궁 건조부터 해결하세요. 그러면은 알레르기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와이키키하고 벤틀리를 군주해서 한 몇 개월 정도 먹어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다시 말해보세요. 와이키키와 벤틀리를 한 몇 네. 개월 복용해보라고 군주하면 되겠습니까? 화이트티. 와이키키가 아니라 화이트티. 네. 아, 흰차. 화이트티. 네네네. 와이키키도 좋아요. 근데, 잠깐, 그 자궁 건종 딱 그거는, 그, 저, 화이트티하고, 벤틀리하고 드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한 몇 개월 정도 장기 복용을 해보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걸 집중으로, 드시면 한 달 정도면 나을걸요? 약을 많이 했어. 우리 그 효과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 한 보통 때 우리가 권하는 매일 권하는 거 양의 한 두 배에서 세 배 쓰세요. 그러니까는 네. 화이트 티 하루에 한 세 숟갈 드시고 벤틀리 여섯 닷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집중적으로 딱 하시면은 한 달도 안 걸릴걸요. 그 자궁 근육 싹 없어져요. 예, 예, 예. 자궁 건조이 우리 제품 드시고 효과가 제일 빨라요. 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비디오 참가 안 해가지고 윤병임이에요.
누구? 윤병님. 아, 대전에? 대전에? 네. 죄송해요. 오늘 어디 갔다 와가지고 얼굴을 못 보여줄 정도라서. 아. 네. 화장을 안 하셔서 얼굴을 못 보여주시겠다고? 그게 화장은 평소에 안 했는데. 예. 얼굴이 좀 그래가지고. 아, 난 여기... 그럼 대화하기 싫어. 우리, 저 이부영 화백님요. 아니, 나 대화 안 할래, 그러면은. 아니, 그 얘기, 이거 좋은 얘기예요, 박사님. 이부영 화백님, 얘기 크게 해보세요. 저 마이크를 크게 대고, 얘기를 크게 해보세요. 예, 우리 이부영 화백님. 네. 예전에, 그, 파이토스피린 체험담. 네. 그거를 동영상 지금 찍으려고. 네. 준비해놨어요. 근데. 네. 예, 요즘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좀 바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준비 다 했는데, 이제 그 파이토스피린에 대한 동영상 찍어. 얘기 무지하게 싱겁다. 예. 아니, 동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안 찍었다, 뭐, 이건 뭐야? 아니. 빨리 찍으세요, 그러면.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 누구세요? 김정님이에요. 네, 네. 아, 그, 아까 카타로스. 네. 카타로스, 우리가 복용할 때. 네. 에, 매일같이 먹는 게 아니고. 네. 한 2주 먹고 1주 쉬고 그런다면서요? 어, 아니, 매일 먹고 드셔도 되는데, 저는 카타로스를 카타로스가 뭐냐면 몸속에 중금속하고 나쁜 걸 팍 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필요에 따라서 먹어요. 저는 한 그 매일 안 먹고 제가 매일 먹는 거는 와이키키하고 마오하고 네. 와이키키하고 마오하고 어 히프노 그렇게 매일 먹고 카타로스하고 칼리메라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먹어요. 아유, 칼리메라는 그런지 아는데요. 예. 네. 칼리메라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먹는지 아는데요. 예. 카타로스를 제가 공부를 잘못했는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맨날 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뭐 팍 빼고 싶을 적에. 아. 그렇구만요. 아니, 그리고. 그 카타로스 그거 이 공기 저 미세먼지 많이 돌 때 미세먼지 저게 중금속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많이 돌 때 저는 저 어 카타로스 먹어요. 하루에 세 개씩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하세요. 하루에 세 개씩이요? 하루에 일일 세 개씩. 저는 미세먼지 많이 돌 적에는 예? 네. 아침에 두 알 먹고, 일찍이요. 아침 일찍 두 알 먹고 물을 엄청 먹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 두 알 먹고 물을 엄청 먹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특히 그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카타로스 두 알 먹고 물을 엄청 먹어요. 그러면은 딱 보면 소변에서 이 미세먼지 많은 날, 농담이 아니라 미세먼지 많은 날은 카타로스 딱 먹으면은 소변 색깔이 확 달라요. 뭐 나쁘게 확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럼 맨날 먹어도 좋아요? 예? 맨날 먹어도 좋아요. 맨날 두 개씩 네 개를요? 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카타로스 먹고 예. 물을 상당히 마시고 그리고 다른 양약 드시는 거 있으면 그러고 드셔요. 카타로스하고 양약하고 같이 먹으면 양약도 같이 확 몸으로 나와가지고 안 좋아요. 네, 그건 알았었는데요. 예. 제가 그 2주 먹고 1주 쉬고 뭐 이렇게 좀 쉬한다는 것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밖에 나갔다 왔을 때 먹을게요. 미세먼지. 예. 예. 미세먼지. 그럴 때 먹고. 예. 뭐, 예. 알겠어요. 몸에 뭐가 나쁜 게 많이 들어간 거 알잖아요, 내가. 예. 예. 몸에 뭐 나쁜 거 많이 들어, 그러면은 그거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우리 저 임도현 사장님 건강 어떠세요? 소리를 끄셨나 보다.
자, 그럼 제가 우리 지금 제가 그거 할게요. 저는 우리 이제 우리 알파 독수리 리더님들 소개하는 안녕하세요. 엘레우틴과 함께하는 알파 독수리 남부 모임 조재경 리더입니다. 저희 남부 알파 독수리 모임에서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샘플을 직접 체험하며 체험담을 직접 나누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대사증후군과 혈당 관리에